봅시다. 속도 그립니다. 제일 마지막 파트고요. 뭐 이것도 조금 다른 거는 있긴 있지만 뭐 봐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대부분 문제들은 당함수이냐 초월함수이냐에 따라서 수토와 미적으로 바뀐 거였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추가로 생기는 부분도 있었어요. 맞죠? 아까처럼 뭐 구분구조법 맞죠? 뭐 이런 거는 수토에 안 나왔던 거. 근데 얘도 조금 그런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T각 C에서 속도가 V이고 뭐 초가 A일 때, T가 A일 때 위치를 X로 한다. 뭐 이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수토 내용이거든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속.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죠, 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맞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됐나요?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속력이라 부르죠. 맞지?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어떻게 구할까? 일반적인 거는 절대값 형태죠. 맞죠? 일반적인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볼 필요 없다. 절대값.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XY에 대한 거라면 피타고라스로 써야 되겠죠. 이게 X,Y야. 좌표가. 그럼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0,0과 X,Y의 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씌운 놈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요건 아니에요. 요 다음 거지.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속력이 됩니다. 속력은 아까처럼 쌤 말하는 대로 피타고라스 형태처럼 풉니다. 그리고 그 속력을 적분해버리면 거리가 나와요. 알겠나요? 방향성이 없는 거죠. 방향성이. 자, 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하고 똑같은 개념이 정적분이라 보시면 되고, 뿔마에 영향이 있고 없고, 맞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이건 위치고요. 맞나요? 넓이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그 크기만 보겠다는 거잖아.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요 내용은 수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 미분하면 뭐다? 속도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랑은 요 내용에 관한 거죠. 속도 가지고, 속도가 A부터 B까지 고고 가지고 우리 적분해서 푸는 거죠. 거리는 속도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고요. 맞죠? 그냥 속력을 적분하는 거죠. 자, 평면 위에서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아까 쌤이 금방 얘기했었는데, 시각 T에 따라서 1초에 X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다 하면, 맞죠? 그러면 T에 따라서 X는 2X만큼 갈 거고, 맞나? 또 T에 따라서 Y는 3Y만큼 움직일 거고, 뭐. 아니, Y는 3T만큼, X는 2T만큼 움직일 거고, 맞죠? 이건 매개변수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X와 Y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A부터 B까지 구하여라. 그러면, 얘가 거리니까 뭐를, 속, 뭐를, 역을 적분해야 되는 거고, 속력은 크기니까, 맞아요? 크기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길이를 언급한다면, X, Y에 대한 피타고라스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T에 따른,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우리가 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 거리의 형태가 나오고, 속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표시는 하긴 합니다. 됐어요? 이제 요거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곡선의 거리인데요. 봐봐. 곡선은 길이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다 더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뭐 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정리하면 돼요. A부터 B까지. 이걸 당연히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X는 FT, Y는 GT. 정리하면 DT분의 DX 제곱 더하기 DY, DT분의 DY 제곱. 이렇게 풀면 되고요. Y는 FX는 매개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Y는 FX라는 건 매개변수 지금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근데 왜 1이 붙었을까요? 자, 실제로 얘는 이거예요. X는 T일 때 Y는 FT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X가 T일 때, 그러니까 T랑 X랑 똑같으니까 굳이 매개변수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얘는 DX, DT. 어차피 1입니다. 그렇게 되고 얘는 X랑 T랑 같으니까 DT 대신에 요거 T 대신에 X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DY, DX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니? 그래서 Y는 X의 형태, 그러니까 초가 안 나왔어. 그럼 더 편한 겁니다.
앞에가 1, 그 다음에 dydx. 됐어요? dydx는 뭔지 알죠? 미분한 거죠, y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문제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시각 T에서 속도가 나왔고요. 이때 0에서 시간이 0. 그러니 이 말은 지금 뭔 말이야? 처음 위치 언급하는 거죠. 처음 위치는 원점이래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에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하래요. 위치 어떻게 해요? 속도가 나왔으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맞죠?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움직였을 거야. 맞나요? 속도가 나왔으니까 sin pi t 하면 되고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적분만 하면 되죠. 적분합시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1 코사인 파이 t입니까? 이거 0부터 2까지고요. 됐나요? 그대로 갑시다. 위치니까 뿔마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적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해가지고 나눠서 풀 필요가 없죠. 맞지? 20번 하면 얼만데요? 요 20번 하면 코사인 2파이 얼만데요? 1이죠. 코사인 0이나 코사인 2파이 똑같으니까. 1.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입니까? 맞나? 빼기. 0 집어넣으면요? 코사인 0은 1이가? 그럼 또 뭐 돼요? 마이너스 8분의 1 되나요? 이건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지금 뭐예요? 원점에 시작했기 때문에 2초 뒤에 다시 원점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t가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거리 아까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거리. 아니, 아니요. 그건 평면에서고. xy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고, 내 말하는 건. 기본적인 속도의 크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가야 돼? 절대값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1부터 3까지 뭐였어요? sin pi t dt가 되는 거죠. 맞지? 당연히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렇게 풀었나? 아니죠. 그래프 그려서 구했죠. 자,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겁니까? 맞지? 근데 절대값이 어놨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끊어서 정리해도 되고. 그리고 구간이 얼마 돼요? 저 주기가. 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1부터 3까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맞죠? 근데 정적분이 아닌 크기니까 우리는 요 한 개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세 배 해주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겠다? 3에 0부터 1까지 sin pi t 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얘는 지금 양수 부분이니까 내 부호 반대로 건드릴 필요도 없고. 네? 아, 이 부분이가? 어. 맞죠? 어, 쌤 잘못 적었네요. 일단 그럼 4배네요, 4배. 2배 하면 되자. 그럼 1이 여기니까 우리 이걸로 구해야 되네. 난 아까 요건지 알고 작은 걸로 내가 3배 한다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쌤이 잘못 적었네.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2배 하면 되죠. 맞지? 정리합시다.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8분의 1 코사인 파이 t를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자, 정리하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어서 8분의 1입니까? 0 집어넣으면요. 코사인 0은 1. 그러면 빼기 빼기 되니까 플러스 8분의 1입니까? 얘는 8분의 얼마 돼야 돼요? 4. 이렇게 나오나요? 됐나요?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형태 어떻게 했어요? 미분한 거 제곱. 미분한 거 제곱. 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적분 씌우면 돼요. 맞나요?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정적분하면 된다고요. 맞죠? 자,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dx는 얼마 돼야 돼요? 미분해야 되죠. 5t 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dy 이거 dt 붙어야 된다, 이거 dA.
얘는요? 이루토 t. 에 dt죠. 그러면 dx dt는 어떻게 돼? 이거 내려오면 되니까. o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맞나요? 더하기. 요거 일로 내려오면 되니까 얼마 돼요? 2루트 t의 제곱이가. 에 루트 쉬운 거. 맞나요? 이게 일단 뭔데? 크기죠, 크기. 크기 구합시다. 크기부터 구합시다. 안에 그 제곱하면 얼마 돼요? 25t 4제곱 마이너스. 아, 참고로 생각을 해봐. 너가 문제 풀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분하라 그러면 못해요. 귀찮고, 맞지? 대부분 다 뭐가 된다?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와서 루트랑 제곱이랑 날아가는 꼴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풀었는데 뭐 이상하다 그러면 계산이 틀렸는 거야. 어디서 봐야 돼요. 자, 얘는요. 10t 제곱이가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20t 제곱이가. 그럼 얘랑 얘랑 붙으면 얘 다시 플러스 돼버리지. 그럼 얘는 25t 4제곱 플러스 10t 제곱 플러스 1입니까? 얘는 아까 요 형태로 본다면 5t 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였는데 얘가 중간에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5t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쉬운 놈하고 똑같죠? 결론적으로 아 얘가 지금 얼마다? 5t 제곱 플러스 1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t가 0부터 2까지 움직입니까? 맞나요? 이해되나요? t가 0부터 2까지 움직이니까 식 정리하면 5t 제곱 플러스 1은 적분 금방 할 거고 그냥 답만 적으면 끝나는 문제죠.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5t 3제곱 플러스 t.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정리하면요. 아이 귀찮다. 3분의 46 나와요. 이게 해가 틀리면요 신뢰도는 떨어지잖아. 맞지? 안 하고 답 보고 적었다 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왜? 정확하거든. 왜? 난 이 정도는 꿀이거든. 그러니까 대충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좀 그랬나? 너무 변명 같았지? 내가 봐도 좀 그랬어 이번에는. 자, 일단 봅니다. 얘도 한번 해봅시다. dx는 어떻게 돼요? 2t 제곱 코사인 2t. 이씨, 이거 미분 이거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5분의 그대로 미분이잖아. 플러스. 얘 미분하면? 아니 이게 바로 잘 안 되나? 플러스 적어줄까? 플러스 적어 마이너스. 코사인 2t 미분하면 뭔데? 마이너스 2? 사인 2t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 t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아니 저 뭐야 에이씨, 2 사인 2t입니까? 네. 그럼 이거 2에 t 제곱 묶을 수 있나? 네. 이거 당연히 dt 있어야 돼요. 쌤 여기 적을게 그냥. 그러면 2에 t 제곱 묶어내면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됐나요? dy dt는? dy dt는요? 일단 얘는 그대로 한 번 더 하잖아, 맞지? 네.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맞나? 네. 그럼 이거 2에 t 제곱 묶어낼 수 있나? 네. 그러면 sin 2t 플러스 2 cosin 2t가? 제곱만 하면 되죠. 자, 제곱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한테 할 소리입니다. 자, 얘 제곱하면 이거 나오죠. 얘 제곱하면요. 코사인 2t를 제곱 한번 마이너스 4에 사인 2t 이미 적다 보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 사인 제곱 2t입니까? 맞지? 요거에다가 사람 머리를 써야 돼. 더하기. 맞죠?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사인 제곱 2t 플러스 4 사인 2t 코사인 2t 맞나?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2t 맞나? 자, 이렇게 나왔고요. 요 다음 얼마? 요 다음 얼마?
4. 두 개 다 하면 5. 이거 없어지고요. 따라서 얘는 5, 2의 2t 제곱. 일어나오나? 맞죠?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제곱 제곱 했죠? 실제로 이거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워야 돼. 그럼 나도 이거 씌우면 되나? 그럼 루트 5에 2의 t 제곱이네, 얘는. 끝났다. 적분합시다.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루트 5에 2의 t 제곱이가? 맞죠? dt. 루트 5는 아까 놔두고, 이거 적분해봤자 뭔데요? 2의 t 제곱.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냥 평면 형태 또는 곡선 길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x 따로 y 따로 적분 적분 해가지고 미분 미분 한 다음에 걔들 제곱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고 정적분하면 되죠. 맞지? 요 내용이 추가로 더 늘어가는 건데 실제로 뭐 요거는 수트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곡선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볼게요. 얘는 또 매개변수죠. 맞나요? 얘 똑같아요. 자, 움직인 거리나 어차피 얘도 x가 t에 따라서 좌표가 막 찍히면서 바뀔 거란 말이야. 맞지? 그 거리나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한다. dx dt는요? 코사인 t 적분하면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사인 t. 얘는요? 사인 t. 그 다음에 t 코사인 t가 맞아요? 몰라서 가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뭐다? t 코사인 t다. 맞지? 마이크 제일 가까운 데서 얘기하고 있죠, 계속. 계속 틀려, 근데. 자, dy dt.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좀 이따 수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dy dt는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t 사인 t입니까? 따라서 얘는 지금 뭐 나와요? t 사인 t 나오네요. 맞죠? 제곱합시다. t 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쌤 지금 식으로 아까 측 쭉 안 줬고 따로 따로 똑똑똑똑 하고 넘기고 있는데 이해됩니까? 혹시 괜히 루트 적으면 시간만 더 낭비하고 이거 제곱하면요? t 제곱 사인 제곱 t. 이거 두 개 더 하면 얼마다? t 제곱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인테그랄 t죠. 왜? 이거 루트 씌워야 되니까. 되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0부터 파이까지 dt. 뭐 나와요? 2분의 1 파이 제곱 나오죠. 됐나요? 됐어요? 2번 합시다. 이게 그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까? 네. 얘는 어떻게 됐어요? t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아까 내가 원한다 했어. 1 더하기 기억나나? 아까 dx dt 제곱 dy dt 제곱 두 개 더 했지? 근데 t가 없잖아. t 없으면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쉬운 거라고요. 앞에 거 dx dt가 1이라고요. 1 제곱 더하기 얘는 dy dx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미분하면 돼요. 얘 미분하면 얼만데요? y 프라임 얼만데요? 2분의 1에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가? 네. 맞지? 그럼 끝났어.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쌤 이게 좀 맞죠?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뭐지? dx죠, 그러면? 됐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 때려 집어넣는다고. 그럼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인테그랄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나? 그 다음 요거 1 다시 설명해 줄까요? 이해 잘 안 됐나? 요거 요거라 지금 y 프라임 이거 지금 구해놨고요, 내가 지금. 맞죠? 요거 1 플러스 4분의 1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 응. 맞나요? 그리고 여기 루트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예, dx죠.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벗길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날릴 거 날리고 소거하고 그리고 다시 뭐하면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이상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죠. 얘 정리할게요. 2에 2x 제곱이가 맞죠? 맞니? 4분의 1 잠깐 빼놓읍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2죠? 네.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네. 근데 앞에 뭐 있어? 4분의 1 안에 들어갔다 치면 4가 있죠? 네. 4분의 1 안에 한꺼번에 묶었어. 묶었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4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얼마 돼? 플러스 2가 되죠? 네. 그럼 다시 요거 3개 플러스 2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2x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거 루트잖아. 이해 되나요? 단순 계산인데? 됐어요? 적분합시다. 얼마 나와요? 적을 거야. 나오면 어 그래 알아. 편집을 해야 되겠다. 자, 아 시간이 없는데 편집할 시간. 자 일단 2분의 1 묶어내면요. 2 집어넣으면 이거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1 나옵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 2 그럼 얼마 돼요? 2 붙으면요. 맞나요?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온다.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